근데 루시퍼가 들어와야 돼요. 루시퍼 여기다 모니터 아니야 아니야 안에 들어와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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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루시퍼 들어와야 돼. 루시퍼가 앉아야 되고. 루시퍼가 앉아. 최대 시간 30분. 한번 찍을 때 30분. 한번 찍을 때 30분. 한번 찍을 때 30분. 아 그거 끊었다가 다시 찍으면 돼. 오, 저 불 꺼졌다. 오, 씨, 또 켜졌어. 저 왜 저래, 쟤? 저 원래 접촉 불량. 아니, 씨, 뭐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 미친, 이거 다 돈 얼마 주고 산 건데, 미친. 관리를, 씨. 솔직히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루시퍼가 제일 잘생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루시퍼 근데 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어, 맞아. 예전엔 괜찮은데. 예. 예전에 아니, 근데 그때. 이게 북한에서 먹어주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북한에서. 됐나? 그러다, 오, 씨. 자, 막간이 이용한 마술입니다. 카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3. 3 뭐? 7. 3, 7? 7. 37? 아니, 카드요, 카드. 아, 카드. 아나콘다 보여드릴까요? 아나콘다요? 해보세요, 한번. 형신아! 어머니 마. 아, 카드 못하는 건 컨셉이야. 개소리 하지 마! 아, 제가 카드 못하는 컨셉이야. 좀, 아, 김연우, 연우. 김연우 닮지 않았어, 김연우. 어, 닮았다, 김연우. 김연우. 시작합시다. 개 같은 것들. 예, 안녕하십니까. SOM 리뷰 또 오랜만에. 셀프 리뷰. 네, 셀프 리뷰죠. 시작합니다. 제 오른쪽부터 일단 저희가 오늘 리뷰할 DVD는 바로 SOM에서 10번째 DVD 새로 나온 스왑이라는 DVD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스왑 DVD를 발매해주신 이름부터 소개해드리죠.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김동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른쪽에 이 옆에 루사이퍼, 목디스크 걸린 루사이퍼. 예, 요즘 목디스크 걸려. 요즘 목디스크 걸려가지고 지금 자세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수업 촬영 촬영 도중에 목디스크 걸려. SOM 담당, 편집 담당 루사이퍼입니다. 뭐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비틀비틀. 제 왼쪽에는 이제 SOM 공식 삼행시. 삼행시, 아 삼행시 사행시 장인. 그렇죠. 삼행시 사행시 장인. 진짜 대박. 뒤에 계신 분은 시우님이신데 오늘 그 위자가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목소리만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위자가 제일 좋아 하겠습니다. 예, 조용히 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쪽 중간에 계신 분은 여러분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천재 크리에이터 칸나 말고도 여자가 많은 뭐라고?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마술계에는 PAC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SOM에서 크리에이팅, 그리고 마술, 그리고 편집, 그리고 촬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홍보, 그리고 어그로,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까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까지 맡고 있는 PAC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일 많아요. 네. 리뷰에 앞서서 오늘 준비하신 이행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네, 수업으로 이행시 수업으로 이행시 제가 준비한 거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할게요. 네, 자 반응해줄 거야? 반응해줘야죠. 반응해줘야죠. 아. 당연히 반응해줘야죠. 스 스시 있어요? 어떤 거 같아 우리도 왑 왑사이 세주세요. 아니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10분 줘. 아 10분 뒤에 그러면 제가 네. 아 그러면 수화 말고 다른 거 있나요 혹시? 아 그러면 스위치. 삼행시 스위치 괜찮다. 스위치 괜찮다. 우와. 그래 왑. 자 DVD 케이스부터 보면 요 앞에 동우 손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펼치고 한 장만 이게 제 손이라는 증거가 이 시계. 얼마예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DVD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패키지는 이게 아니죠? 네, 그리고 안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카드 한 장이 들어가는데 그건 네. 이제 받아보시면 왜 필요하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줄 세 개가 있던데 그건 뭐죠? 아, 줄 세 개, 줄 세 개. 줄 세 개의 네, 여기, 의도. 여기 중간에 진짜 미세하게 보면 줄 세 개가 있어요. 줄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도. 의도가 뭐죠? 의도? 위도가 네, 아니고 의도. 의도. 이 줄 세 개의 의도가 네, 의도가 뭡니까? 뭐죠?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알겠어요. 이 줄 세 개가 바로 세 개. 삼행시를 예, 그리고 지금 저희도 DVD를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이제 루시퍼가 정말 막끝낸 따끈따끈한 DVD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제가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근데 리뷰를 하려면 뭔지 알고 일단 들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안쪽에는 인트로 그리고 그 아래 이론 그리고 디스커션 이게 뭔가요? 그 디스커션 섹션은 저랑 재훈이가 재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훈이가 저 까는 거 제가 방어하는 거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 네, 그렇습니다. 스위치에 대한 생각이 뭐 좀 있어가지고 뭐 별거 없습니다. 아 그럼 막 그 웃겼던 게 이게 트레일러에 재훈이가 두 번째 처음에 세컨디를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를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청 당겨.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스위치를 원래 안 써. 스위치 누가 보면 막
지렁인 줄. 아니야, 스위치는 원래 제가 애초에 안 써요. 일단 그냥 기술만 배워놓은 거고 실제로 할 때는 스위치를 거의 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아, 또 그러면 쓸모없는 액션다. 아니, 쓸모없는 액션은 헤이락이다. 이 DVD에서 알려진 스위치가 총 몇 개가 있나요? 다섯 개가, 이게 좀 야매긴 한데 네 개가 있고요. 네. 정확히만 하면 따지고 보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해당되는 뭐 루틴, 파생된 루틴이 각각 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탑 스위치가, 그러니까 위에 장 스위치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켠타냐 두 개로 켠타냐 그래가지고 탑 스위치는 그냥 마술 하나로 통일해버렸습니다. 마술 하나만 나오고 이제 나머지 스위치들은 다 각자 마술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그렇군요. 잡아놨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어디서 다 베껴가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네, 스위치는 있는 겁니다. 네, 네, 스위치는 있다고요. 유튜브에 마술 배우기 시험 나오는데 요즘 몰라요, 마술 배우기? 렉처부터 마술 배우기? 여기 지금 요즘 벌써 투게더 그 뭐 중요한 점은 일단 루틴이 오리지널이라는 거고요. 전혀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루틴. 네, 듣도 보도 못한 헤이락보단 낫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야, 이거 일단 조심해. 실제로 헤이락 DVD가 많이 까였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DVD긴 한데 왜냐면 아이디어가 쫓아가는 거 이걸 넣게? 왜 넣어? 이걸 넣는다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왜냐면 네.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저기 와, 뭘. 우리. 야, 이거 무조건 편집이네. 아이스키 편집. 아, 헤이락이 저희 우리 일본에 계신 유카 성님께서 그렇게 DVD. 굳이 올라오잖아. 네, 이제 그분께서 이 DVD를 받고, 북도는 한국당. 너무 아, 감동을 받아서, 예. 네. 슬슬 이제. 일단 삼행시 하나 듣고 다시 수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삼행시 한번 듣고. 네, 스위치 삼행시. 야, 스위치 진짜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자. 스위치. 자, 집중하세요. 집중, 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스. 스바세키야. 5분 후에 합시다. 5분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스위치 알겠습니다. 5분 뒤에 삼행시 한번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인이시잖아. 망했다. 네. 일단은 그 DVD에. 네. 일단 DVD 찍는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니 시기 팔면 달 수 있어. 일단 저희가, 질문 답변을. 네. 하겠습니다. 진짜 자,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것도. 네.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질문인데 아, 진짜 저 좀 보면 안 될까요 질문? 안 볼게 안 볼게 네, 이거 때문에 DVD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아, 좀 난감하다. 잘 말해야 돼 진짜 어렵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진짜. 자 시작합니다. 네 동우님 팬티색이 어떻게 잘 벗어 지금 몰래 신이 나와가지고 내가 확인할게요. 뭔데요? 아 오늘 아 살색이네요? 아니 무슨 소리야 팬티야 안 입었어. 아! 죄송한데 저희 또 스위치 삼행시 한번 듣고 아 노잼일 것 같은데 노잼이면 뭐 SM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형 SM 영입한 이유가 삼행시 때문이야. 스! 스타킹을 TV에서 보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쯔! 위! 위가 나와가지고 와 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내 옆을 보니까 망! 치! 치로! 각도 제한이 있는 마술이 몇 개인가요? 스위치에서 각도 제한은 그쵸, 각도 제한이 그러니까 스위치 자체를 어떤 마술을 쓰시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탑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각도 제한이 있으면서 없다 없는 없어. 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없어. 본인 잘 생겼나요? PhD님 잘 생겼나요?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정답은 네. 아시니까요. 오늘 옆에 네. 지금 근데 솔직히 촬영 이제 구경 오신 이제 동전 구경 왔대. 대한민국 동전 3대 신이죠. 아 진짜 그건 맞습니다. 네, 3대 동전 신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태상형과 아웅다웅 자웅을 겨루는 이제 닉네임이 요셉님이죠. 옛날에 쓰던 닉네임이 아 그렇죠. 네 실명이 예전 실명이 아 예전 실명이 실명이 실명이었어. 옛날 실명이 예 지금 개명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진짜. 네 개명 왜 하신 거예요? 아, 그 요셉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마흔 살 때 친구들께 막 요셉아 요셉아 이런 게 좀 약간 웃기니까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아. 이제 네. 괜찮은데? 박세요. 솔직히 이 네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1등이. 전체적으로 박사님 딱 얼굴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지컬. 아니야. 피지컬까지. 피지컬 합쳐서. 피지컬씩 루시퍼지 그러면 180이 키가. 루시퍼 근데 180. 아니 근데 목 디스크가 지금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렇죠. 목 디스크가 있어. 루시퍼지. 목 디스크만 아니었으면 루시퍼였어. 아, 다 안경 벗어. 근데 재훈이 신 것도 잘생긴 것 같아요. 1등?
진짜로? 아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아 근데요 여러분 마술계에서 명백히 요즘 마술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마술계 아마 마술계도 이제 네티켓이 마술계도 아니 그냥 조용히 하시고요. 리빈아 하시죠. 아 제가 마술계인데 리빈아야 리빈아 목소리 들어가려고 한 거야. 네가 잘생겼다고 해야 목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싼 사람 잘생겼다고 하면 이 편집이야. 그러네. 근데 김성훈 마사님이 진짜 잘생겼어. 아 그쵸 김성훈 마사님이 진짜 잘생겼어. 이용우 마사님 이용우 마사님 니키양 마사님이 빠질 수 없죠. 니키양 마사님도 잘생겼어. 아니 지금 최현우 마사님이 이거 보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지금. 아 진짜 근데 마지막에 말하자 빌드업 깔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아 그런데 아 그래도 이분은 빠질 수 없다. 그래 이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선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러 가시고 공연 꼭 보러 가시고요. 네, 여러분 네, 네. 마스크 정말 대박입니다. 꼭 보십시오. 네. 수합에 나오는 마술들이 실용성이 많나요? 많죠. 많아요? 네. 아니요? 아 그럼 그런 거 뭐 네, 카드 마술에서 스위치 쓰는 거라 제가 아니 근데 스위치 기술 자체는 응용성이 많아요. 많죠 엄청 많아요. 제가 만든 마술이 응용성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기술들 스위치들은 뭐 이미 검증된 그건 진짜 인정. 네. 인정.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나오고 진짜 네. 쓸 때 정말 많습니다. 글림스 저자를 닮으셨는데 뭔 소리야 이게? 왜 하필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스위치를 주제로 DVD를 만들게 되었나요? 스위치 방금 그 질문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읽어주시죠. 아, 그 컨셉이에요? 네, 다시 읽어주세요. 왜 하필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스위치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좋은... 애들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일단은 네. 제가 지금 낸 거 다 시리즈물로 다 좀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기술들이랑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기술들 위주로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맞아요. 진짜 저는 이걸 순수히 그냥 판매하고 돈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것도 솔직히 맞긴 그나마 제가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 읽고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 이해하고 그런 거니까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무튼 간에 다음 질문 거의 질문 없잖아. 다 질문 없는데요? 아, 아 이거 마지막 거예요. 네. 글림스와 수합 중 어느 게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랭노냐 소미냐 이거지. 네, 그게 아, 랭노냐 소미냐 이게 질문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솔직히 글림스는 랭노가 만들었잖아. 그렇죠 글림스 랭노가 만들었고 정명이가 만든 건데 그쵸. 얘 아니오래. 그러니까 랭노가 좋냐, SM이 좋냐 말해 빨리. 네 다음 질문이요. 아니 없어요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랭노. 어차피 네가 말해도 편집하면 돼. 네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그러니까 랭노냐 SM이냐 그것만 말하면 끝날게요. 편집해줄게. 편집하면 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그 일단은 그 두 회사가 정말 그 작업 방식이나 그 뭐냐 그 진행 그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아 그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이게 축 저희가 축구를 보잖아요. 안 봐요. 뭔가 아니 뭐 축구를 본다고 치면 뭔가 랭노는 뭔가 좀 스페인 축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스페인이 어떤데요? 빠르고 네. 속전속결 딱딱딱 진행되는 플레이. 네. 우리는 뭔가 SOM은 뭔가 한국 축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 보고 있는 뭔가 애국심이 있다. 동네 축구 같아. 근데 그 동네니까 친근하고 뭐. 야 이 미친놈아 이거 비싼 거라고. 야 비싼 거 야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미친놈아 DVD SOM은 동네 축구예요. 답답해요. 보면 대신에 애국심이 있고 뭔가 보면서 그러니까 욕하면서 보면 되는 거. 예, 욕하면서 계속 보게 돼. 근데 우리나라 축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야, 진짜 지금 비유 지렸다. 네. 솔직히 이거 하나를 리뷰 다 했다. 아, 근데 좀 네가 더럽게 망쳐놨어. 그냥 지금 1분 남았어. 1분. 예, SOM 열 번째 DVD 리뷰 이렇게 끝 마치겠습니다. 저는 PH였고요. 인사하세요, 다들. 했어 그냥 커 그냥. 아유, 이제 내가 리뷰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시간 이거 내가.